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언제나 예의 바르게 인사부터 시작하는 드림지게차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오늘은 판넬을 하차하러 왔습니다. 판넬이 좀 길죠? 이렇게 긴 판넬 좀 조심해야 될 게 많죠. 센터 잘못 잡으면 한쪽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이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 굉장히 가벼워요. 장소가 좀 안 좋을 때는 한 번에 다 뜨기도 했는데, 지금 이거는 한 번에 다 뜰 수가 없어요. 앞에는 긴 다발이 있고 뒤에는 짧은 다발이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걸 들고 돌릴만한 공간도 많지 않고, 또 판넬 내려놓을 때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죠. 일단 제가 들고 하나를 들고 후진하면은 화물차를 또 이동시켜서 그 앞에다가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뭐 판넬 하차 작업도 숱하게 나오죠. 제가 동영상 올린 이후로 판넬 하차하는 것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빼먹게 안 빠지는데.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판넬 하차할 때는 중심점 찾는 거죠. 중심점. 저는 대략 이런 거 중심점 잡을 때 화물차 적재함을 보면은 중간 박아 있는 데가 센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문짝에 보면은 칸칸이 나눠져 있죠. 그걸 대충 치워봐요. 그럼 어디가 센터가인지 대충 나오잖아요. 이런 거 센터 잘못 잡으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죠. 그래서 센터를 잘 보고 떠야 되죠. 그리고 이제 길이가 길다 보니까 옆에 걸리는 거 있나 없나 잘 확인해야 되고, 일단 작업하기 전에 어디다 하차할 거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해갖고 그 동선도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앞으로 좀만 빼줘봐세요. 자, 이제 하나를 떴습니다. 화물차를 빼줘야 되는데 떠서 약간 후진을 해주죠. 제가 이제 판넬 하차하면서 그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제가 처음 지게차 면허증 자격증을 따고 이 판넬 하차장에 처음 취직을 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먼저 지게발 꽂았던 게 바로 이 판넬 하차 작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판넬 하차할 때는 항상 저는 그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어요. 항상 이 가장 많이 다루던 게 판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지게차 하기 전에 했던 일이 조립식 건물 샌드위치 판넬로 뭐 주택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하는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가장 저한테는 그 잘 맞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제품의 특성을 잘 안다는 얘기죠.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판넬에 대한 그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센터도 잘 잡고 또 판넬을 껴서 파손 안 되게 또는 기스가 안 되게 작업을 해드릴 수가 있죠. 예전에 제가 이 조립식 판넬 작업할 때는 지게차 부르면은 지게차가 이 판넬을 떠서 내려놓고 나면은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지게발 자국이 엄청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용납이 안 될지 몰라도 그때는 이제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지게발 자국이 나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뭐 어떤 건 심한 건 지게발 자국처럼 이렇게 찌그러진 데도 있고 녹으로 막 팍팍 긁혀서 자국이 나 있는 것도 있고, 그럼 이제 우리 작업자들이 그거를 안 보이는 곳에 그 판넬을 쓰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그렇게 골라 쓰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곳에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공사할 때 보면은 이 판넬에 지게발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만큼 지금보다 옛날에는 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게차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지게파 자국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게차를 하면서 생각했던 그건 아니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지게파 자국이 나는 수도 있겠지만 거의 지금 같은 경우는 지게파 자국이 나지 않죠. 지게팔 자국 나면은 또 큰일 나죠. 지금 판넬 같은 이런 판넬 같은 경우 특수 판넬이잖아요. 겉에 이제 판넬이 일반 판넬이 아니고 다른 색으로 도장이 돼 있거나 또는 이제 그 겉면이 다른 건데 이런 거는 이제 한정된 생산품이기 때문에 주문 제작한 판넬이잖아요. 기스가 나는데 그 기스난 부분이 노출되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작업하는 데는 대부분 지금 지게빨로 뜨는 부분이 다 가려지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뭐 지게빨 자국이 나도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설사 문제가 없다 그래도 항상 이제 저희 작업할 때는 판넬에 지게빨 자국이 안 나게 최대한 조심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지게빨에 자석 갈판도 깔려 있죠. 솔직히 저거 별거 아닌데 저 깔판 가지고 다니는 것만 갖고도 이제 그 사용자 측에서는 많은 신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뭐 하나 저거 하나에 한 2만원 정도 할 거리 한쪽에 그럼 한 세트 하면 뭐 한 4만원 정도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맞추면 더 싸지겠죠. 근데 이제 보통 가격이 그 정도 할 거예요. 2-3만원 정도 한다고 쳤을 때 그 값어치로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게 또 많이 보호를 해줘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판넬 보호하기 위해서 랩을 감는 데거나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석 깔판이다 보니까 그냥 갖다 얹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고 또 이제 길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에도 유리하죠. 저는 저걸 만든 이후로 아주 잘 써먹고 있어요. 뭐 판넬 작업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할 때마다 저거를 자신있게 꺼내서 얹어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신뢰감도 드릴 수 있고 또 판넬도 많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2년 이상 쓰니까 이제 낡은 것 같아요. 다시 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건 뭐 별거 아니죠. 자영업 하면서 투자 하나도 안 하고 돈만 받아갈 순 없잖아요. 이제 이것들을 다 어디다 내려놔야 되나 이제 고민이죠. 지금 원래 이 땅은 제가 안 밟으려고 그랬어요. 현재 지금 밟고 있는 땅은 남의 집 땅이기 때문에 안 밟고 작업하는 게 맞는데 뭐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게차가 움직일 공간이었기 때문에 일단 맨 뒤에 거부터 떠야 돼. 얘부터 뜨라고요? 일단 판넬을 이제 나눠져 있어갖고 또 이제 짧은 판넬들은 떠서 뭐 다른 곳으로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뛰게 제가 먼저 일단 앞에 판넬부터 꺼내야 되겠네요. 이게 어떤 때는 이 지게차 위에서 봤을 때는 저 판넬이 하나로 된 판넬인지 아니면은 작은 판넬 두 개인지 세 개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진짜 판넬 뜨기 전에 물건 내리기 전에 즉 지게빨 꽂기 전에 확인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거는 몇 번 뜨면 되겠다 이런 건 머릿속에 먼저 이미지 메이킹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낫죠. 저는 이제 저 밑에 있는 판넬이고 나눠져 있다는 걸 인지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작업자분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판넬이 이렇게 왔을 때 화물차가 자재 싣고 오게 되면은 어떻게 내릴 것이고 그걸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할 때 편리하죠. 위에다 올려놓고 요때 조심해야 되는 게 2단 적재했을 때 내려놓고 이제 지게빨 뺄 때 밑에 이제 판넬을 세게 눌러버리면 안 되죠. 저 부분은 이제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마감이에요. 저기 지게빨 자국 나면은
또 지게빨이 제 지게빨 같은 경우 현재 위에는 자석이 얹혀져 갖고 보호가 되지만 지게빨 아래쪽은 그냥 철판 아니니까 쇠 그대로 쇠잖아요. 그 녹나 있는 쇠 녹이 묻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발 뺄 때도 정말 조심해서 빼야 돼요. 판넬 들고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떠서 지게 화물차 빼면은 지게차로 이제 갖다 내려놓으면 되고. 하여간 지게차는 물건을 하차할 때 가장 짧은 거리, 가장 짧은 거리에서 하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지게차 작업이 뭐 그래봤자 다 똑같아요. 어차피 이제 살살 저도 이제 지게차 동영상을 하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 특이점이 오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특별한 거 올릴 것도 없고 이제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근데 이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 이제 영상을 다 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자주자주 이제 올려줘야지만 그때 이제 그게 유튜브에서 노출이 되면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또 올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게차는 기본 작업은 똑같습니다. 센터 맞춰서 뜨고 그럼 하차하거나 상차하거나 또는 운반하거나 이 작업인데 하여튼 기본 작업이죠. 들고 내리는 거 지게차에. 근데 이제 현장 상황마다 다 틀리고 자재마다 다 틀리잖아요. 일하는 게 사실은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넬 하차 작업이지만 그전에도 이제 판넬 하차 작업 하는 거 올렸지만 그때와 또 다른 거죠. 현재 상황이요. 제가 처음 지게차 시작할 때는 남들이 지게차 작업하는 거를 볼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조립식 건물 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다닐 때 석고보드 뜨고 그러는 지게차는 많이 봤지만 유심히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더 유심히 봤겠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지게차 작업하는 거를 사실은 많이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저야 이제 늘상 그리고 이제 지게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늘상 보는 그 상황이지만 지게차를 안 겪어보신 분들은 또 이런 작업이 생소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똑같은 작업이지만 이제 지루할 것 같지만 저는 이제 꿋꿋이 동영상을 올려드린다는 얘기죠. 재미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꿋꿋하게 저는 이 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어떤 제 동영상에는 예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리얼이죠. 말 그대로 리얼. 왜냐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또는 이게 자재가 파손되면은 사용자한테 심각한 피해를 발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예능이 대세인데 예능을 못하고 리얼만 하다 보니까 이 지게차 채널이 많은 성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이제 지게차 채널 중에서 구독자분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근데 더 이상 많이 늘어나는 건 보이지 않고 어떤 때는 좀 허탈감도 들곤 그래요. 사실은요. 이제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고 제가 이제 관종은 아니지만 관심도 가져주고 그럼 좋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은 그 지게차 채널을 개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유지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있다 그래도 꾸준히 그 동영상이 올라오지 않고 있더군요. 그게 왜냐?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재미가. 예능을 할 수 없는 그 위험한 작업들이기 때문에 리얼로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다큐멘터리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리얼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니 그분들의 격려를 믿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발자취를 남긴다는 의미에서도 그 유튜브 동영상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제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지게차 작업을 하는 한은 끊임없이 동영상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동영상을 모으다 보니까 하드드라이브가 폭발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에 보면은 하드드라이브 모아놓은 박스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무슨 영상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있는지도 모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정리하는 것도 아주 머리 아프더라고요. 제가 또 정리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뭐 그건 그거고 어쨌거나 이제 마지막 판넬을 하차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때라 했죠. 맨 마지막과 맨 처음 항상 신경을 바짝 써야 되죠. 다 됐다는 그 안도감에 잠깐 방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안 되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동영상 제 동영상의 나레이션에 마이크를 이제 바꾸고 나서 작업을 하니까 조금 음성이 오디오가 조금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걸 찾고 있는데 아직 그 환경을 제대로 다 못 찾았어요. 저 이제 판넬 하차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까 저기 일단 자석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석은 작업 끝나면 바로 회수를 해서 실어놓고 이제 지게발로 해야 될 작업은 다시 지게발로 하는 거죠. 지금 카고 크레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위 덩어리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치워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간단하죠? 여기 있는 바위 때문에 카고 크레인 저 안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지게발로 살짝 밀어버리면 되니까 간단한 작업이죠. 보너스 작업입니다. 이런 거는 자, 이제 스카이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바이트를 제거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보고 계신 현장은 다 끝났습니다. 그 전에 유리 다이 상차해 주고 나서는 이제 아직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저 준공까지 끝났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느라고 그리고 이제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갖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